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19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그 19 이제 바이러스 발발로 전 세계 불교계도 이제 엄청난 그 타격과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죠. 그 이제 각 나라에서 그 법회는 물론 각종 국제회의나 활동도 이제 정지된 상태였었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큰 연례 행사로 이제 대대적으로 그 봉축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이제 축소해서 소수의 인원만으로 이제 실시했을 정도지요. 이제는 이제 그게 풀렸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는 이제 바로 온라인에 의한 영상 법회가 새로 생겨났었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은 뭐 계속되고 있지만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까지 이제 법회를 생중계하는 불교 사원이나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서 이제는 외국에 가지 않고도 전 세계 어디서나 시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 분야는 오히려 더 발전하고 앞으로도 이제 더 지속적으로 더 확장되겠죠. 이제 다라이라마 같은 분도 그 말하기를 이제 이 심각한 위기 시기에 우리는 잃어버린 가족과 친구들에게 슬픔의 애도를 표합니다. 경제적 혼란은 모든 정부에 큰 도전이 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구촌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를 단합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는 동정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는 같은 두려움, 같은 희망, 같은 불확실성을 경험하지만 행복에 대한 열망으로 단결해야 됩니다. 사물을 현실적으로 보고 추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어려움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 모두는 서로 단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라고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발표를 했었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세계의 많은 뭐 불자는 물론이고 세계 시민들에게 어떤 그 영적 말하자면 메시지를 줘가지고 이제 희망을 줬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다라이 라마 성하는 그나마 인도 내에서의 활동이 이제 제한되자 온라인 유튜브 영상으로 메시지를 발표하고 전달할 정도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고승, 뭐 티베트 같은 나라를 이제 후진국이라고 그러지만 이런 분야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도 고승들도 사실은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걸 유튜브 방송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사실은. 2020년 전반기 세계 불교계는 완전히 활동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깜깜이 상태가 되고 말이에요. 2020년이 아니죠. 21년 뭐 22년까지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일부 세계적인 불교단체는 불교 지도자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바람직한 활동이었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온라인이나 유튜브 등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불교단체는 주로 인도권에서 시도됐죠. 인도권에서. 세계 여러 나라 불교계는 자국어로 자국의 불교도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제 실사하고 있겠지만 영어를 매개로 해서 이런 온라인 법회를 시도하는 나라는 인도권 불자나 단체들이 이제 선두적이었고 뭐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인도 영어 구사 능력 때문입니다. 반드시 또 이제 여기는 또 영어라는 언어가 국제어가 또 등장하지 않을 수 없지요. 비교적 세계 불교 나라 가운데서 그래도 인도가 영어가 그냥 공용어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런 것을 이제 그 말하자면 추진하고 이제 앞서갔죠. 인도 불교가 800년이라는 긴 동맥에서 깨어나 새롭게 불교를 중흥하고 있지만 인도 자체 정보통신기술이 앞서가고 거기에다가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이용하여 법회나 이벤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국 불교도 교세가 막강하고 뭐 일본도 대단하지만 영어를 매개로 한 이런 법회는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물론 일부 부분적으로는 뭐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영어 구사 능력 때문에 이제 인도 같은 데서는 할 수가 있고 또 기타 여러 나라에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이 이제 발생하여 활동이 여의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불교계도 온라인이나 유튜브 같은 방법으로 이제 소통해야 한다고 보고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불교계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으로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일상 생활 방식에도 이제 다소 영향을 미쳤죠. 한국 불교계는 이번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관광객이나 참배기 사찰에 오지 않자 사찰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입장료가 또 들어오지 않자 비상이 걸리고 관리 운영하는데 경상비와 인건비가 이제 문제였고 관리인을 두지 않으면 사찰 문화재 보호 관리가 어려워지고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전통 사찰의 경우 위기 대처 능력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찰도 이제 다 있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지만 사찰이나 포교당 운영에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우리나라만이 이제 아니었습니다. 인도나 태국도 마찬가지로 사찰 운영에 애로가 많다는 소식이었고 그렇지만 인도나 태국 같은 경우 사원에 살고 있는 승려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사찰하고는 운영체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의 사원 관리는 신도들이 직접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며 태국의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또 승려들의 공양은 신도들이 직접 갖다 주거나 걸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국제불교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이제 정보가 막혀 답답한 것이 이제 사실이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한국불교 네트코리아는 한국불교의 소식 비디오 동영상을 만들어서 세계 유관 불교단체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불교계도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로 인하여 이 영상으로 유튜브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소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고 또 인도 불교가 2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12세기 때부터 20세기까지 한 800년간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영국 식민지를 하면서 이제 지금 영어가 이제 공용화 됐습니다. 공용어. 유니버설 랭귀지가 됐죠. 그래서 그 영어를 통해서 그나마 인도에서 이런 뭐 회의라든지 또는 그 행사 이런 것을 이제 온라인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그 소통하는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이제 시도를 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 불교도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그 활동을 많이 하고 한국 불교가 뭐 세계 불교에 어디다 내놔도 훌륭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을 지금 시대는 이런 것을 그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유튜브랄지 뭐 이런 어떤 영상이랄지 뭐 이런 줌을 통해서 이제 소통하고 알리는 그런 전략을 포교 전략을 새롭게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 이것은 뭐 세계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요즘 이렇게 사람이 바로 자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SNS랄지 또
또는 이런 그 유튜브랄지 영상을 통해서 신도들과 소통하고 접근하는 그런 보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19번째 강의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